kamu tinggal apa? Oh, hari ini kita akan makan manisan khas Indonesia. Saya membeli makanan dengeran ini di Hongdae, Seoul. Mari, mencoba! Mencoba! 뭐부터 먹지? 차차 씨는 여기서 먹어본 거 있어요? 저는 이 깨를 먹어봤어요. 저도. 그쵸? 네.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팔아요. 이게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주나요? 네. 하나씩 먹어볼게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한 면에 그 치즈가 있고, 네. 다른 한 면은 이렇게 뭔가 설탕이 있어요. 설탕 있는 느낌? 잘 아는 그런 맛이에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맛있다. 우유 아니면 커피랑 그냥 먹기 아주 무난한 맛이죠. 이거 다른 맛도 있죠. 네. 엔나. 그러니까 이제 짭짤한 거를 먹어볼까요? 짭짤한 거 좋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엔나? 좋아요.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거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엔나티 맛있다는 뜻이죠. 네. 엔나. 이름부터 엔나인데 진짜 조금 이렇게 짧지만 전지 보이 손바닥 많은 느낌. 네. 얘는 기본인 것 같고 얘는 매콤한 맛을 넣나요? 라면이에요. 아, 라면빵 같은 느낌. 이게 한국의 라면도 많이 부셔서 먹거든요. 그냥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약간 뿌려 먹는 건가 봐요. 진짜 좋아. 치킨 바베큐 맛. 완전 맛있어요. 언제나 간식으로 먹기 아주 좋은 맛이네요. 바삭바삭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뭘 고를거냐면 이것도 먹었어요. 젤리를 한번 입가심으로 먹어볼까요? 좋아요. 이거는 보니까 말레이시아라고 써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걸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망고 젤리네요? 네. 이것도 뭐 여러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소금 맛이요?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가면 과자를 기념품으로 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도네시아나 어디 동남아를 여행할 때 꼭 젤리를 사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나 한 번도 받은 적 없던데? 누구한테 준 거죠? Sorry. 강렬해요, 망고 맛이. 한국 분들 여행 가셨을 때? 네, 완전 추천. 강추합니다. 점점 과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네. 지금 먹고 치우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인도네시아에 치즈맛 과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얘도 치즈맛. 네. 그리고 얘도 치즈. 치즈맛. 얘도 치즈맛. 짭짤한 걸 먹을까요? 이걸 먹어볼게요. 오, 진짜 우리나라 과자랑 비슷하네요. 이걸 했을 때죠? 전체적으로 치즈 과자가 좀 더 진하고 향이 강한 치즈의 맛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큰 거를 먹어봐야겠어요. 카푸치노. 그다음에 얘는 바닐라. 카푸치노라고 먼저 먹어볼까요? 이게 주문지가 되어있어요. 아, 자꾸 입으로 가져와. 보여드려야 되는데. 맛있다. 이것도 했다. 안에 이렇게 필링 같은 게 엄청 커피 맛보다는 좀 더 초콜릿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이거 과자 서바이벌 아닌가요?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될지. 네. 보니까 이게 좀 상큼한 파인인 것 같아요. 포도 맛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오! 되게 안 좋은 포장이 되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되게 고급 과자인데요? 네. 오, 알차요. 오, 과자보다는 약간 진짜 말 그대로 파이 같아요, 파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슈가 설탕 코팅 돼 있어요. 맛있어. 여기 슬슬 이렇게 블루베리가 진짜 들어있네요. 넘버3 지금 남았습니다. 거의 서바이벌이 막바지랑이 가고 있는데요. 골라서 무엇을 먹을까요? 뭔가 얘를 아끼고 싶어요. 얘는 좀 매콤하면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뭘 먹죠? 이거? 아까 먹은 웨하스 같은 거에 치즈가 또 올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초콜릿, 치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인 거군요. 오, 와. 오, 이거 맛있겠는데? 기대되네요. 근데 너무 커. 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거 치즈 맛도 안 나고 왜 초코 맛도 안 나요? 이거는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지? 씹을 때 향은 뭔가 치즈 맛이 날 것 같은데 맛 자체는 초콜릿 맛이 나요. 너무 많은 욕심이 있었어요. 네. 과자도 있고 크래커도 있고 치즈도 있고 또 다시 과자를 샀어. 욕심이 과했어요. 두 개만 남았습니다. 네. 뭐로 고르실 건가요? 전혀 순서와 순위는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 그냥 먹고 싶은 순서대로 네. 고를게요.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아까 두 봄 그대품입니다. 네, 안에 필링이 하얀색이에요. 바닐라 맛이요. 좀 더 잘 어울려요. 이 초코랑. 진짜 진해요. 진짜 맛있다. 한국 과자에 비해서 살짝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아서 진짜 가성비 좋은 맞아요. 제품이에요. 여행 가면 많이 사와야겠어요, 이 과자. 네. 한국 과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무서워요. 페루의 1인. 두둑. 제메스 스파이시 엔나. 축하드립니다. 살짝 더 매콤한. 맛있죠? 너무 맛있다. 내가 넘버 원이에요, 저는.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일부러 이러려고 나중에 드신 거예요? 아닌데. 타시면 아주 되네. 매콤해서 그 예전에 치즈 그런 달달한 맛을 싹 정리해버리죠. 넘버 원. 진짜 이름대로 엠나. 엠나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인도네시아 과자를 먹어본 게 처음인데 맛있었지만 사실 이걸 한 번에 먹으니까 느끼한 면도 있었어요. 저는 이걸로 육가신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맛집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음식으로 채워야 돼, 배를. 네, 과자보다는 음식을 네.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인데 친숙한 맛이에요. 맛이 많고 과자 되게 맛있는 과자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돈이라면 인도네시아 과자를 사 먹을 정도로 맞아, 너무 맞아. 양도 많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엔나. 혹시 한국 과자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과자를 리뷰를 해볼게요. 네. 저희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테리마테시 글리마테시 진짜 고마워요.